자, 글로벌 축구스타 특집 5탄으로 저희 어쩌다 벤져스를 방문해 준 축구스타 정우영 선수입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독일 SC 프라이프스 뛰고 있는 작은 우영, 자구영으로 불리는 정우영입니다. 네, 네, 네. 작은 정우영. 그렇습니다. 자구영. 아, 지금 저 그 우리 선배 정우영 형이 있습니다. 그죠? 네. 큰 정우영이 있고 작은 정우영이 있는데. 자구영이라고 불러요, 자구영. 네. 큰 정우영 선수는 그동안 이제 활약을 많이 했었고. 네. 예. 근데 이번에 6월에 있었던 A매치를 통해서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많은 저 축구 팬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우리 작은 정우영 선수. 지금 6월 매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독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 스케줄을 어쩌다 벤져스로 왔습니다. 아, 땡큐 베리 마치. 아, 아니, 근데 프로그램 많을 텐데 왜 우리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셨나요? 아, 일단 그 저 해외에서 이제 시즌을 준비하면서. 네. 제가 너무 즐겨봤던 이제. 아, 진짜? 네. 시즌 1대부터 제가 너무 즐겨봤던. 시즌 1부터? 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여기서 이제 출연 제의가 와가지고. 시즌 1대, 그치? 출연 안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우리 저 그 어쩌다 벤져스에 그 A매치 전에 오신 분도 있고 A매치 끝나고 오신 분도 있어요. 황희찬 선수는 A매치 전에 다녀가셨고. 네. 또 황희찬 선수가 끝나고 이제 다녀가셨는데 두 분이 뭐 특별히 저 우리 저 정우영 선수한테 해주신 얘기가 없는지. 아,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예능 출연이 처음이라서. 네. 희찬이 형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네. 이미 군대 입대를 하셔가지고. 아, 아쉽게도. 그러니까 군사훈련 하고 있죠 지금. 네. 통화가 안 됐군요. 네. 황희조 선수는? 그래서 의주형한테. 네. 말씀을 했더니. 했더니? 일단 조기 축구가 정말 이제 만만치 않다고. 어허. 마음 단단히 먹고. 예, 예. 가라고 하시고. 예. 힘든 축구하고 같이. 예. 힘들게 하다 같이. 예. 꼭 선크림 바르라고 하셨거든요, 원래. 꼭 선크림을 발라라. 네, 원래. 오늘 다행이네. 아. 오늘 다행이야. 근데 진짜 더웠어. 아, 그러네. 그날 무지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까매져서 오셨더라고요. 황희조 선수가. 네. 제일 더울 때 왔어요, 맞아. 제일 힘든 상대하고 할 때 왔어요. 뭐 감독님이랑 코치님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누굴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네. 좋으신 분이니까. 이거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의도가 뭐예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뭐 또 돌아가는 얘기가 없나. 체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질문 의도가 그게 아닌데. 정우영 선수는 본 적이 있어요? 참 어때요, 우리 감코진들? 아, 오늘 처음 뵀는데. 아, 실제로? 네. 세 명 다? 처음 보지. TV에서만 보고 뛰는 거. 나는. 네. 뛰는 것만 보고. 그렇죠, 그렇죠. 중계하고. 몇 년생이죠? 저 99년생. 99년생입니다. 아이고야, 99년생이야. 99년생. 자, 우리 막내가 준호가 몇 년생이죠? 저 94년생입니다. 94년. 최고 막내. 여기서 전체 막내. 99년생이면은 2002 월드컵을 서너 살 때 지금 예 봤단 얘긴데. 기억이 없죠, 그러면. 세 분에 대한 기억은 어디부터 생각이 납니까? 일단 연예인인 줄 알았죠, 저 예능인. 아, 너무 이제 팀에 많이 나오시. 처음에 가서 뭐 끓여 먹고 하는 거 그거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제 유명하시고. 네.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아, 유튜브 너도. 네. 보셨구나. 예. 2002년 월드컵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예. 그거 보면서 많이 반지 세레머니도. 아, 반지 키스. 네. 그러니까.